안녕하세요. 돌아온 해외 투어의 브이로그입니다. 지금 리허설을 마치고 와서 몰골이 많이 아니지만 호주 온 첫날이니까 한번 남겨볼게요. 시드니를 진짜 엄청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너무 좋고 나무도 너무너무 많고 앞에 바다도 보이고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호주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젤리가 있어서 그걸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아직 보질 못했어요. 마트에 가면 꼭꼭 사먹을 예정입니다. 호주 원스들은 저희가 처음 만나는 건데 저희는 촬영차 브리즈번을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호주 시드니 원스들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내일 재밌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호주 온 첫날의 소감이었습니다. 안녕. 아니 잠시만. 아! 내가 호주에 온 이유가 두 개란 말이에요. 호주 원스 보는 거랑 호주 젤리 먹는 거. 근데 지금 처음으로 먹었어요. 젤리 디저트로 먹어봐. 어디서 가져왔대? 케이터링! 지금 호주 첫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있어 우리? 있어. 시작이야 이거? 모모야 그거 맛이 어때? 전혀. 아니야 케이터링만 먹어. 허거 먹을 사람 쉬는 날. 나 미션 아예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말했어. 하하하. 자, 호주에서 드디어 젤리를 먹었는데요. 어제도 같이 아, 어제 젤리 얘기했어? 아, 진짜 나 까먹었어. 근데 제가 엄청 좋아하던 그 스타벅스 젤리는 단종이 됐대요. 아니, 왜 맛있는 걸 단종시키는 거지? 인터넷 있잖아. 없어. 나 맨날 인터넷으로 사다가 다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스한테 물어봤는데 단종이 됐대. 그래서 호주 가면 그래도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집에 쟁여둔 원스들 있나요? 아, 호주함. 나 한 봉지에 10만 원이라도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들 우리 이제 인이형 살게요. 맞아. 오늘 사나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여서 도와주러 가려고요.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어, 나 진짜 컨디션 안 좋은가 봐. 이거 안 돼? 힘나? 진짜 컨디션 안 좋은가 봐. 우와, 짱 쉽다. 사나 컨디션 안 좋을 때 도와주기 짱 쉽네요. 화이팅. 진짜 나가기 10분 전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지금 미션 때문에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미션 때문에 지금 4시간 먼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미션을 누구한테 할까요? 추천해주세요. 쯔위. 쯔위? 쯔위 무조건 가능.
근데 나 또 어려운 거 좋아하는데. 사나랑 모모가 약간 대충 저의 미션 소식을 알아가지고 저는 일단 사나 모모만 아니면 될 것 같아. 미나, 미나 해줄 것 같아. 호주는 이 날씨가 겨울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겨울이면 겨울에 야외 뮤비 군무 촬영 가능할 것 같아요. 새만 안 오면. 에? 어머! 무슨, 어머! 왜 이렇게 조용해! 아, 여긴 진짜 새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보통 새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머. 호주에 새가 너무 많아요. 근데 스태프분들이 그 햄버거 드시고 있는데 햄버거 물어갔다. 미션을. 어머! 너무 귀엽잖아! 코알라 키링을 저는 원하는데 이런 건 너무 귀엽다. 이거 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은데? 와, 비니도 있어. 귀엽네? 예쁘다. 오! 이건 집에 갈 때 써야지. 오, 예. 색깔 자체가 오, 색깔, 모모 색깔이. 멤버들 한 자씩 선물 주면 너무 티나겠죠? 오히려 미션 안 맞잖아. 이걸 언제 가서 샀냐고 물어보면 카페 갔다 완전 티날 것 같은데. 아직 엄청 깜찍한 코알라 인형을 제가 못 봐봐. 땡큐. 미션 반 성공. 와, 그러면은 색깔 입고 사체. 멜버른 공연장입니다. 저희는 어제 시드니에서 멜버른으로 왔고요. 푹 잘 쉬다가 오늘 와서 리허설하고 곧 사운드 체크, VIP 사운드 체크를 남겨두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공연을 준비하는지 담아보도록 할게요. 바쁜 매니저님들 다 저희 굿즈를 입고 계시거든요.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이. 우리 헤어팀, 헤어팀도 레드투비 굿즈를 입고 계시죠. 여기 메이크업팀 굿즈 입고 계시죠. 매니저님 굿즈 입고 계시죠. 메이크업팀도 양쪽으로 굿즈를 입고 계십니다. 여기 매니저님도 굿즈를 입고 계시죠? 아! 아니네? 대박! 언니! 어? 언니만 굿즈 안 입고 있어요! 제가 지금 스태프분들 다 굿즈 입고 계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저 전부 다 입은 거죠, 저거는. 노력을 한 거니까 저거는 입은 거지. 언니! 우리 굿즈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언니만 안 입었어, 언니만. 잠시만! 아, 나도 진짜 너무... 나 입었어! 나 노력이 아니라 나 하루 여기 있어. 와, 본드의 굿즈다. 됐어, 됐어. 아, 다행이다. 어, 근데 경호원 분들은 왜 굿즈를 안 입으셨어요? 드렸는데? 왜 안 입으셨어요? 내일 입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내일. 나 입었다, 입었다. 통과! 아, 다행이다. 여기는 스타일팀 대기실이고요. 멤버들 솔로 착. 오. 아, 수선하는 모습을 찍으러 왔는데 거의 수선집이거든요. 오늘 멤버들이 입을 앵콜 티셔츠를 엄청 이렇게 직접 수선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좋다.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기념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이거 사실 기념이거든요. 지금 쭈이랑 모모가 제게 미션이 기념품 티셔츠를 지금 순조롭게 입어줬거든요. 지금 저걸 입히고 VIP 사운드 체크하러 갈 건데 미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너무너무 설렙니다.
나연 씨 오늘 뒷모습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니? 아주 너무 귀엽네. 미션 성공을 지금 1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마이크 받으실게요. 아, 인이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운드 체크하러 왔잖아요. 네, VIP 사운드 체크하러 왔어요. 제가 들어가요. 예쁘다 오늘. 예쁘다. 여러분, 저는 지금 멜버른 첫콘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멤버들을 속이고 미션을 성공할 것 같다는 사실에 엄청 엄청 행복해하면서 무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멜버른 원스들이 진짜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호응이 시즌이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7년 만에 처음 오는 도시잖아요. 그래서인지 엄청 오래 기다려주고 우리를 되게 환영해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춤추고 노래했던 것 같아요. 멜버른원스 고마워요. 진짜 또 올게요. 내일 멜버른 마지막 콘서트에서 봐요. 오늘은 멜버른 호주에서의 마지막 공연 날입니다. 여기는 시드니보다 훨씬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핫팩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은 따뜻한 유자 레몬차를 마시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연할 때는 더우니까 추운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많이 춥다. 근데 오늘 제 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쁜 일? 강렬하게 해봤어요. 요즘 여기 점을 찍고 있어. 이게 어쩌다 찍게 됐지? 여기 뭔가 제가 원래 있어. 뭔가 있어. 있어. 하여튼 저 여기 뭔가가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점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좋아요? 메이크업을 사방으로 보면서 메이크업 해야 돼요. 어디서 찍힐 줄 모르니까. 머리 묶는 거 좋아. 저도 좋아요. 옷 갈아 때 편해. 이유는 그건데. <그건데요. 웃음>
이유가 그거였나요? 저 춤출 때 편해요. 됐어.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미션 아예 못할 것 같아. 원수야, 어때? 나 귀여워? 이거는 나의 생얼이야. 못생겨도 사랑해줘. 나는 앞머리를 내렸지. 사실 난 깐나가 더 좋아. 원수는 어때? 그렇다고 싸우지 마. 내가 깔 때도 있고 덮을 때도 있을 날들이 많으니까 안 싸우게 열심히 가운데를 맞춰볼게. 그래서 나는 처피뱅을 하려고. 어때? 내일 모레 콘서트가 있는데 생얼로 나가려고. 나를 못 알아보는 원수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환호는 해줘. 지금 자기 합리화 중이야. 촉촉해요. 촉촉해요.